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살아가는 일이 지금도 여러분들 힘들지만 옛날도 녹록지 않았겠죠. 지금은 이제 생필품 같은 거를 대량 생산체제를 이용해 가지고 저렴하게 어디서든 구할 수 있었지만 과거에는 이제 의식주 자체가 쉽지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윌리엄 제임스라는 인물은 현대 심리학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인물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윌리엄 제임스의 강연록을 여러 묶어가지고 펴낸 책이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걸출한 업적을 남긴 대표적인 주자 가운데 한 사람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심리학자는 도대체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 책이 여러분들 빨간 책이네요.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윌리엄 제임스의 운명과 믿음과 자유에 대한 특별한 강의.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걸출한 그런 업적을 남긴 인물이고, 오늘날은 실용주의 철학을 확립한 철학자다, 이렇게 아마 간주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1718년부터 1890년까지 12년 동안 집필한 역작 심리학 원리, 이 책은 한국에서 다 완간됐습니다. 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분입니다.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 강연록 세 가지를 모은 겁니다.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두 번째는 믿으려는 의지. 세 번째는 결정론의 딜레마. 강연록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진솔한 표현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책보다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현대 심리학의 거장인 윌리엄 제임스는 도대체 삶을 어떻게 봤을까, 이런 부분이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런데 이 양반이 갖고 있는 생각을 아주 압축한 것이 딱 책을 열자마자 나오는 표현입니다. 마음가짐을 바꾸면 삶도 바뀐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이게 윌리엄 제임스의 이런 사상을 압축해서 표현한, 마음가짐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는 거죠. 관점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세대가 찾아낸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세 가지 강연록 가운데 첫 번째가 하버드대학교 기독교 청년회 실시했던 강연으로 1895년 10월 국제윤리학자들에 발표되었다. 이 1895년이면은 미국이 개신교가 상당히 부흥했던 기간이고, 이 기간도 이 미국이 많은 그런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했고 한국에 어마어마한 이런 개신교 확산에 미국의 이런 젊은 선교사들이 영향을 미쳤는데, 이때 여러분들 나온 책이니까 한참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한국을 파송됐던 뭐 언더우드라든지 아펜젤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갈 때 그 당시 무렵입니다. 1895년 10월. 젊은이들 대상으로 한 강연이니까 훨씬 더 뭐죠? 예, 노학자의 사상이 압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삶의 가치를 물으면 대부분 기질적으로 낙관적인 대답을 듣습니다. 이런 대답은 아주 안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낙관적 기질을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마법사가 아닙니다. 게다가 삶에 대한 기질적 낙관주의 못지않게 기질적 염세주의도 늘 존재합니다. 이른바 양극성 기분장애에 걸리면은 표면적으로는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데도 우울증과 조증이 번갈아 일어납니다. 고대 의학에서 말하는
체액 배합의 변화로 아주 멀쩡하고 박던 사람이 다음 날은 울적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분이란 것은 계속해서 바뀌죠. 항상 맑은 날이 될 수 없고 맑았다가 흐렸다가 맑았다가 흐렸다는 게 그게 사람이란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아, 자기는 낙천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낙천주의자조차도 이렇게 기분이 변덕이 심한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게 이제 윌리엄 제임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불행이 있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분명하게 받아들이면 세상의 일반적인 불행에 신경 쓰기 이전에 먼저 자신의 개인적 불행의 원인들을 파악하고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또 많지 않습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으면은 정신건강에도 좋지만 살아가는 데 상당히 힘이 되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좀 내려놓을 수가 있으니까 기다릴 수가 있으니까 확신이란 약은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절실한 것입니다. 용기와 인내로 삶의 고난을 끝낼 수 있으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어딘가에 열매를 거두리라는 확신이 있다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 거의가 삶을 살만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이런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심리학자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삶은 믿는 것이다 이야기인 거죠. 더 나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더 나은 시간이 올 것이다. 이런 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모든 힘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19세기 초기에도 미국에서는 좀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일들도 그 당시도 왜 사람이란 것은 끊임없이 뭐죠? 조급해질 수가 있고 끊임없이 무료해질 수 있고 끊임없이 낙담할 수가 있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거기서 의미를 부여하거나 의미를 찾을 수 없으면은 삶을 계속해서 무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선택을 해버리는 겁니다. 인간형이 참 불가사의합니다. 객관적인 조건이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그 역경을 뚫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너무나 많은 것이 갖춰진 상태에서도 그냥 저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놀랍게도 19세기에도 미국에 이런 문제가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던 모양입니다. 이 이야기가 하버드대학교 학부생들이나 이런 사람을 상대로 노학자가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은 논리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들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먼저 이 질문의 답은 삶을 사는 당사자 즉 여러분의 마음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삶을 악몽처럼 바라보는 시각에 굴복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면 이로써 잘못된 사상체계에 왕관을 씌워주면 그림 하나가 완전히 음울하게 끝나버립니다. 견뎌나가다 보면 어떤 가치든 부여될 삶인데 삶에 대한 불신으로 이 모든 가치를 스스로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노학자가 젊은이들에게 주는 평생의 연구의 노작물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상태에 달려 있다는 거죠. 삶을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다. 나는 삶을 살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먹으면 살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삶을 살만한 가치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 먹으면 살만한 가치가 없는 겁니다. 현대 심리학의 거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지하게 살아온 사람들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또 심리학자의 눈에는 어떻게 삶을 해석하는가 하는 부분이 궁금한데 예, 진리라는 것은 다 하나로 만나게 되는 거네요. 여러분 마음 상태에 달려있다. 삶의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이 마음 상태에 달려있다는 거죠. 반대로 삶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굴복하는 대신에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믿음을 고수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신을 끊임없이 샘솟는 샘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와 관련해서 윌리엄 워즈워스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신념으로 사는 미덕과 열정이여, 용기로 사는 병사처럼, 포효하는 바다와 진정한 힘으로 싸우는 선원처럼, 아무리 많은 고난이 밀려와도 더 커다란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주체적으로 꿋꿋하게 고난들과 맞선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로써 어떤 수동적인 쾌락보다 훨씬 더 황홀한 기쁨을 느낀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조건이라면 삶이 더욱 살만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삶과 한판 붙어볼 수 있는 자질을 모두 갖추고 있는데 삶이 그저 평탄해서 이런 자질들을 발휘할 기회가 없다면 정녕 어떻겠습니까? 젊은이들에게 노학자가 결국 시각의 문제고 삶을 항상 대상으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뭔가를 배우고 이런 자세로 살아가게 되면 삶이 자연적으로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객관적으로 아무리 많은 조건들이 다 갖추지더라도 인간은 여러분들 본성 그 자체가 끊임없이 무료해질 수 있고 끊임없이 지겨워할 수도 있고 끊임없이 낙담할 수도 있고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낙담을 넘어서 희망으로, 지혜움을 넘어서 유쾌함으로, 억울함을 넘어서 역동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은 그 삶의 기술이고 마음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낙관주의와 염세주의는 세계에 대한 규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삶을 진짜 투쟁처럼 느껴집니다. 저에게는 우리 본성의 가장 깊은 곳, 최근에 어느 독일인 의사는 이것을 혼자만의 세계라고 명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고요한 마음 자리에서 우리는 홀로 적극성과 소극성, 믿음과 두려움을 모두 안고 살게 됩니다. 동굴벽에 생긴 균열과 틈으로 지구 깊은 곳에 물이 스며 나와 샘물의 수원을 형성하던 겉으로 표출되는 우리의 모든 행위와 결정의 원들은 이 어슴푸레한 심년에서 솟아오릅니다. 강연인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을 쓸 수가 있는지, 이 이제 말이라든지 글 같은 것의 수준이라는 것은 언어를 이렇게 다루는 좋다가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이런 건 참 멋지네요. 우리의 본성 가장 깊은 곳, 이 고요한 마음 자리에서 우리는 홀로 적극성과 소극성, 믿음과 두려움을 모두 다 안고 살고 있습니다. 어느 것을 꺼내가지고 사용할지는 본인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낙관주의로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염세주의로 바라볼 것인가는 것은 원래 낙관주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염세주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규정하는 것이다. 본인이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크게 위안이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실이고 진실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될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가능성들입니다. 필라델피아 윤리학계의 이론인 내 친구 윌리엄 서터의 말을 인용하자면 용기의 본질이 가능성에 목숨을 거는 것이라면 신념의 본질은 그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이렇습니다. 삶을 여러분께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삶의 가치를 창조하게 도와줄 것입니다. 멋진 이야기네. 삶을 두려워하지 말고 삶이 열심히 살아내야 할 만큼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당신으로 하여금 전진하게 하고 당신으로 하여금 유쾌하게 만들고 당신으로 하여금 누군가에게 가치 창출을 통해가 기여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낼 것이다. 용기의 본질이 가능성에 목숨을 거는 것이라면 신념의 본질은 그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담을 하나 더 하면 지금 선거 부정이 밝혀질 가능성이 높지 않지 않습니까? 높지 않죠. 그래도 여러분들 계속 나아가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가능성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잘 될 것이다 이야기죠.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사악한 놈들이 감방을 집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런 믿으니까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역사 발전이나 개인의 발전은 칠옥 같은 여러분들 어둠 속에서도 여명이 밝아오는 것처럼 밝은 세상에 오리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자, 참 윌리엄 제임스가 노학자답게
짧은 그런 강연록인데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얻었네. 어쨌든 대가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참조해서 살아가는 데 크게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상반기에 모두 다 이제 완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책들도 많이 이렇게 확산시켜 주셔서 우리가 나라 지키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함께 힘을 합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